10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 250만 원과 관리비 5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자, 일단 250과 50을 현금 납부했으니까 현금 나가죠. 다 같이 들차 나 대. 차선은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이에요. 그럼 대변에 뭐다? 현금이 250에 50이니까 300 나갔죠. 그쵸? 자, 왜 나갔니 물어보니까 하나는 공장의 재산세를 납부했답니다. 자, 그러면 차변은 뭐죠? 재산세는 매년마다 내는 거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로 분개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번에는 공장이죠. 자, 공장에서 사용하는 비용들은 800번대가 아니고요. 500번대 비용들을 사용합니다. 물론 전산액의 이급에서는 500번대가 잘안 나와요. 800번대가 나올 건데, 그래도 분개 자체만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니까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 전산액의 1급에서는 공장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제조 원가의 코드인 500번대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공장은 비용이요. 500번대예요. 꼭 기억하세요. 자,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분개만 공부하세요. 자, 다음 이제 50만원. 자,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거는 차변은 뭐죠? 네, 건물 관리비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공장이니까 제조 원가 코드인 500번대를 전산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0만원이죠? 자, 요즘에 이 건물 관리비가 시험 문제에서 정말 잘 출제되고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개념 과목이 안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전산액의 2급도 나왔고요. 전산액의 1급도 나왔고, 전산 세무도 나왔어요. 새롭게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꼭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102번. 파손된 본사 영업팀 건물을 유리교체하고 대금 150만 원만큼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 자, 일단 수표가 나갑니다. 대변에 당좌액은 150만 원. 차변은 뭘까요? 건물 유리교체했죠? 유리교체하는 것은 그냥 수선비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이기 때문이에요. 자, 영업팀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 103번입니다. 지난달 도시가스공사에 대한 가스 수도료 54,000원 미지급 비용을 보통임금에서 이체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난달에 우리가 가스 수도료를 미지급 비용으로 분개했다는 얘기죠. 그럼 미지급 비용은 부채니까 현재 어느 변? 대변에 부채로 잡혀 있겠죠. 그걸 보통임금으로 이체하여 지급했다는 얘기는 갚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변에 뭐다? 보통임금 54,000원 나가겠죠. 그럼 차변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대변에 있는 부채를 감소시키면 되겠죠. 이러면 미지급 비용, 거래처는 도시가스공사까지 달아주셔야 됩니다. 얼마? 54,000원. 104번입니다. 기계장치의 취득 후 2년이 지난 현재 주요 수업 및 설비 증설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죠. 자본적 지출은 비용 처리예요, 자산 처리예요? 자산 처리하죠. 자, 아무튼. 자, 600만 원만큼을 현금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럼 현금을 주었으니까 현금 나가죠? 들차 나대 나간다 대변에 현금 600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왜 나갔니하고 물어보니까 기계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럼 자본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산의 원가에다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장치라고 하는 자산을 증가시키면 되는 거예요. 차변에 기계장치 6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5번입니다. 창고 건물과 토지를 총 2억 2천에 보통임금으로 지급하고 매입을 하겠습니다. 토지의 취득가액은 2억이고요. 창고 건물의 취득가액은 2천입니다. 아, 그러면 차변의 토지는 2억, 건물은 2천. 자, 여기까지는 이상 없죠.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매입에 따른 추가 부대 비용은 다음과 같이 모두 현금으로 주었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왜요? 지금 이 박스에 있는 비용들이 매입에 따른 비용들이에요. 그 매입 시의 비용은 어떻게 하죠?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이게 토지와 관련된 거는 토지의 원가에 포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과 관련된 것은 건물의 원가에 포함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박스 보시면 자, 토지의 중개 수수료와 등기 이전 비용은 100만 원이 있고 토지의 적용 공사비가 200만 원이 있죠. 그럼 이것 두 개는 토지와 관련된 거니까 둘다 어디에다가 토지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세 번째. 배수로 및 하수처리장 설치가 있는데요. 자, 유지보수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원래 건물 지을 때는요, 배수로라든지 하수처리장이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
우리 회사가 돈을 들여가지고 설치하지만은 추후에는 어떻게 한다? 지자체에서 이제 유지보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우리 회사가 처음에 이 배수로와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쓴 돈이 있다면은 그 쓴 돈은 당연히 뭐다? 내 자산의 원가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어디에 포함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배수로 하수처리장은요, 이 토지와 관련이 있는 거죠. 토지. 땅과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땅에다가 포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토지에다가 포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대적인 창고 건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지출.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한대요? 이거는 건물과 관련이 있으니까, 얘는 건물에다가 포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토지에 들어가는 애들은요, 토지가 원래는 2억이지만 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에 200에 300에 생겼으니까 플러스 600까지 토지에 포함을 해가지고 분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토지의 금액은 얼마? 2억이 아니라 600을 포함해가지고 2억 600으로 분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창고 건물은 얼마이냐? 2천만 원인데 건물에 대한 비용이 600이 들어갔으니까 자, 이 600도 더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260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분기할게요. 차변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네, 토지가 2억 600이 되는 거죠. 2억과 100, 200, 300을 더했으니까 600이고요. 그다음 건물은 26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토지고 여기까지는 건물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돈 줘야 되는데 2억 2천만 원만큼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고 매입했으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이 나가겠죠. 2억 2천. 그리고 나머지 매입에 따른 비용들은 현금으로 줬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1200이 나간다. 그 얘기예요. 간단하죠? 106번입니다. 거래처인 주식회사 인성상사에 1년 이내 회수할 목적으로 1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여 8천만 원만큼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고 나머지 2천은 인성상사에 대한 외상 출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자, 이 문제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 보세요. 1년 이내에 회수할 목적으로 1억 원을 대하기로 했죠. 누구한테? 인성이한테. 그럼 내가 인성이한테 어떻게 했다? 1억을 빌려주었단 얘기예요. 근데 이게 1년 이내에 회수할 목적이니까 당연히 뭐죠? 단기 대여금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차변의 단기 대여금으로 1억 원만큼을 먼저 분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인성상사로 달아주시면 되고요. 전산에서 그쵸? 자, 그럼 이제 1억이에요. 1억. 자, 1억이니까, 자, 인성이한테 일단 어떻게 한다? 이제 1억 줘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했다? 8천만 원만큼은 보통 예금으로 주었습니다. 자, 아무튼 빌려주었으니까, 대변에, 인성아, 가져가라. 보통 예금 8천만 원 이렇게 쏘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쌤, 아니, 1억 빌려줬는데 왜 8천 주는 거예요? 뭐 나머지 2천을 보면 되겠죠? 그쵸? 근데 보니까, 이 2천은, 어라? 돈을 빌려준 게 아니고요. 인성상사에 대한 외상 출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죠.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환하기로 했다는 얘기는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성이가 알고 보니까 나한테 외상값 갚을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회사는 당연히 장부에 뭐다?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어느 변에? 차변에 있었겠죠.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성이가 나한테 지금 뭐다? 돈을 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 상태에서 또 1억을 빌려간 거예요. 맞죠? 근데 1억 빌려가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외상값 이거 제하고 8천만 타고 그 얘기예요. 외상값은 이제 인성이가 나한테 갚을 게 있으니까 외상값 2천을 빼고 8천만 달라는 얘기죠. 그럼 8천 주면은 나중에 1억 갚을 게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비는 뭐다? 네, 외상 출금이라고 한 자산이 감소합니다. 얼마? 2천만 원 감소하고 거래처는 인성상사로 달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쉽게 얘기하면 인성이가 네, 1억을 갚기로 했는데 8천만 가져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2천은 뭐다? 나한테 줘야 될 돈을 그냥 퉁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 107번입니다. 기름 상사의 파산으로 인해서 외상 출금 10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서 대손 처리했습니다. 돈 떼었다는 얘기죠. 외상 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현재 잔액이 28만 원이며 대손세액 공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는 무시하세요. 자, 그러면 외상 출금 사라지죠. 어느 변? 대변. 외상 출금 기름 상사 100만 원 사라집니다. 돈 떼었으니까 자산의 감소. 자, 자산의 감소인데 돈 떼면 차변에 어떻게 분기하죠? 펄스트.
대손 충당금 있으면 걔를 먼저 메꾸란 얘기죠? 자, 얼마? 28만 원 있으니까 28만 원부터 일단 먼저 퉁치고, 그쵸? 나머지 그러면 얼마를요? 72만 원만큼은 메꿔야 할 충당금이 없으니까 그냥 비용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대손 상각비 72만 원. 108번. 출장 갔던 생산직 사원 이익동이 복귀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던 출장비 15만 원만큼을 정산하고 초과 지출분 16,000원을 추가로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자, 우리 익동 씨가 복귀를 해가지고 가지급금이 드디어 출장비인 여비교통비로 판정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전에 어떻게 분개했을까요? 그 전에는 이래 분개했겠죠. 익동 씨가 출장 갈때 일단 현금을 15만 원 줬겠죠. 대변에, 그쵸? 주고 나서 어떻게 했다? 뭔지도 모르고 주었으니까 차변에 가지급금 15만 원 분개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얘가 갔다 오니까는요, 출장비가 16만 6천 원 나온 거예요. 왜요? 원래 15만 원 가져갔는데 초과로 지출한 게 16,000원 있었단 얘기죠. 그쵸? 그럼 이럴 때는 좀 헷갈리면은 차변에 뭐다? 비용 발생 여비교통비부터 먼저 분개하세요. 얼마? 16만 6천 원. 왜? 초과해서 지출했으니까. 15만 원과 16,000원 더 더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얘는 전산에 입력할 때는요, 제조 원가인 500번대 코드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왠지 알죠? 생산직 사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장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전부 다 500번대 비용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개하고, 그 다음 대변 어떻게 한다? 가지급금 15만 원 이제 없애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대변에 가지급금 15만 원 없애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 주었으니까 대변에 현금 나간다. 16,000원 분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가지급금도 이 돈을 가져간 사람 누구? 이익동을 거래처로 단다는 거 알고 있죠? 거래처 반드시 이익동 달아주셔야 됩니다. 109번 문제입니다. 기름 상사의 제품 외상 유출금 700만 원만큼을 회수하면서 약정 기일보다 10일 빠르게 회수되어 외상 유출금의 3%를 한해 주었습니다. 자, 700에 3%면은 21만 원이죠? 대금은 모두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외상 유출금을 받았죠? 그러면 대변에 뭐다? 외상 유출금 사라집니다. 거래처는 기름 상사 700만 원. 자, 이건 알고 있죠? 그러면 차변에 이제 돈 들어와야 되는데 모두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대요. 근데 보통 예금이 700만 원만큼이 들어오는 건 아니죠. 왜? 지금 빨리 갚아주니까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3%인 21만 원만큼을 빼주었어요. 그러면 차변의 보통 예금은 679만 원만 들어오는 거죠. 이게 되죠? 그럼 쌤, 나머지 21만 원 모자라는 거, 자, 이거는 어떻게 분개해요? 자, 어떻게 분개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매출 할인으로 분개해야 되겠죠? 외상 유출금을 할인해 주면은요, 매출 할인 기억나시죠? 채워 넣는 방식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21만 원. 근데 이거는 코드가 만약에 나중에 전산에 가시게 되면은요, 코드가 많이 나와요. 공부할 때는 지금은 이거 필요 없지만은 보여드릴까요? 우리 나중에 전산에서요, 전산 아직 안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보세요. 매출 할인을 여기다 적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출 할인. 그 매출 할인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럼 이때 이제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죠. 그때는 내가 그 당시에 팔았던 물건이 상품이냐 제품이냐 이걸 따라갑니다. 얘들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상품을 팔았다면 403번, 제품을 팔았다면 406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코드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걸좀 참고하시라고요. 그럼 방금 문제는 제품을 그 당시에 팔았기 때문에 제품 매출 코드를 따라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쌤이 여기다가 제품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코드 선택할 때 참고하자. 그 얘기였습니다. 네, 110번 문제입니다. 대표이사로부터 토지 3억 원만큼을 무상으로 수령받았습니다. 자,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쵸? 우리 회사는 가만히 있는데, 대표이사가 갑자기 뭐다? 회사에다가 토지를 주는 거예요, 땅을.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차변에 뭐다? 땅 들어오겠죠? 그쵸? 그럼 차변에 뭡니까? 토지가 들어옵니다. 얼마? 3억. 근데 이걸 돈 주고 구입한 게 아니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대표이사가 주더란 얘기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아가지고 생긴 이익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죠? 대변에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합니다. 얼마? 3억. 자, 111번입니다. 보통예금 계좌에서 30만 원만큼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원천징수 법인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원천징수의 법인세율은 14%로 가정을 합니다. 자, 이 문제는 회계 1급에서 출제가 된 거기 때문에 회계 2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생략합니다. 안 봐도 괜찮아요. 회계 2급은 개인사업자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법인사업자 위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법인이란 말이 나오는 것들은 회계 1급 이상에서만 출제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회사가 이자를 벌었으니까 대변에 뭐다?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수익이 발생하겠죠. 얼마? 자, 일단 30만 원다 적으셔야 돼요. 근데 30만 원이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세금을 떼고 들어오는 거죠. 자, 이때 어떻게 분개하라고 했죠? 자, 법인이 평소에 이렇게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떼게 되면은 나중에 결산 때 계산해야 되는 법인세를 미리 납부했다고 해가지고 선납세금으로 수임이 분개하라고 했죠. 그렇죠? 자, 기본 강의 때 공부했죠. 자변에 선납세금으로 42,000원 분개합니다. 물론 얘는 나중에 결산되면은요, 대변에 사라지면서 자변에 법인세 비용이 될 거예요. 하지만 평소에는 이렇게 선납세금으로 보통 분개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를 제외한 나머지만 보통예금으로 돌아왔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이 2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12번입니다. 자, 112번도 전산회계 1급만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전산회계 2급 분들은 안 봐도 괜찮습니다. 자, 주식회사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산회계 1급 범위에서 출제가 됩니다. 액면 가액이 1주당 5천원인 보통주를 증권시장에서 주당 만원씩 5천주를 현금으로 발행했고요. 주식 발행에 소요된 인쇄비, 광고비, 수수료 등의 주식 발행비로 500만원이 현금 지출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을 발행하는 문제이죠.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뭐다? 자본금부터 분개를 하고 시작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주식 발행비가 나왔죠. 자, 주식 발행비 나오면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얘는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 분개를 하면서 예를 도와드릴게요. 자, 일단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눈 감고 말하고요. 자본금이에요. 얼마? 2,500만 원이죠. 왜? 여기 있는 2,500은 액면가에서 발행 주익수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액면가액이 5,000원이고 발행한 주익수가 5,000주니까 5, 5, 25 얼마? 2,50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회사에는 2,500만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 주당 만 원에 발행했어요. 그럼 만 원을 곱하기 5,000주니까 얼마? 5,000만 원 들어오겠죠? 그럼 차변에 뭐다? 그렇죠. 현금으로 발행했으니까 현금이 5,000만 들어와요. 그런데 현금은 4,5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자, 왜 그럴까요? 5,000만 원에 발행한 건 맞죠, 여러분? 그렇죠? 그럼 5,000이 들어와야 되는데 주식 발행비를 어떻게 했다고요? 500을 현금으로 주었답니다. 그럼 이 말은 5,000을 현금 받아가지고 다시 어떻게 했다? 주식 발행비 500을 현금으로 다시 주었잖아요. 그러면 5,000 받고 500준 거니까 결국 현금이 얼마? 4,500이 들어온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주식 발행비는 발행가액에서 빼는 거라고요. 그래서 4,5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2,500만 원짜리를 4,500에 발행했으니까 2,000만 원 벌었죠? 그럼 대변은 뭐다? 자본거래 이익인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겁니다. 얼마? 2,000만 원. 113번. 당사의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보통예금에서 인출된 개발비 200만 원에 대하여 자산계정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개발비를 보통예금으로 이제 주었다는 얘기죠?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갑니다. 200만 원. 자, 이걸 차변에 뭘 분개한다? 자산 처리라고 했으니까요.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 자산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14번입니다. 공장 근로자 급여를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 중 국민연금, 회사부담금 포함이죠. 자, 아무튼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국민연금 비용 항목과 관련된 부분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할 것. 자, 그러면 볼게요. 국민연금이 32만 4천 원을 납부를 했는데 회사가 부담해야 될게 16만 2천 원이고 근로자가 부담을 해야 될게 16만 2천 원이죠. 그래서 얘를 일단 현금으로 납부를 했을 거고요.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 20만 원과 지방세까지 납부를 했답니다. 그러면 32만 4천 원하고 20만 원하고 2만 원을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 더하니까 얼마? 54만 4천 원이죠.
그럼 대변에 일단 현금이 얼마? 54만 4천 원 나간다. 그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면은, 자, 이 중에서 세금은 100% 누가 낸다? 직원이 내는 거니까, 자, 세금은 20만 원, 2만 원만큼을 예전에 월급을 주었을 때 당연히 뭐다? 예수금으로 뗐겠죠. 이해됩니까? 예수금으로 뗐을 거예요. 공장 근로자 월급을 줬을 때 예수금 뗐을 거예요. 그럼 예수금이 현재 22만 원 떼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그 당시에 뗐겠죠. 근데 이 국민연금은 근로자 부담금만 예수금이기 때문에 요 16만 2천 원을 얘랑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16만 2천 원과 20만 원과 2만 원을 더한 금액이 예수금으로 잡혀있겠죠. 근데 그 예수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차변의 예수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이제 감소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게 얼마? 38만 2천 원이에요. 38만 2천 원은 어떻게 나온지 알죠? 20만 원과 2만 원과 16만 2천 원을 더한 거라니까요. 아시겠죠? 그럼 쌤, 여기 모자라는 금액이 16만 2천 원 모자랍니다. 당연하죠. 걔가 얘입니다. 회사 부담분. 그쵸? 우리 국민연금은 회사가 반대주나요? 그럼 회사가 반대주는 거는 보통 뭘로 분개하죠? 원래 복리후생비로 많이 분개했죠. 근데 그거는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복리후생비가 맞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국민연금은요, 세금과 공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국민연금은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세금과 공과로 분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이해되겠죠? 자, 이거는 그리고 나중에 전산입력할 때는요, 공장 근로자 거기 때문에 비용을 쓰더라도 800이 아니라 500번대 제조원가 코드를 써야 되는 겁니다. 공장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회계 1급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장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공장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회계 2급 분들은 이제 공장이 안 나오니까 아시겠죠? 그냥 800번대로 쓰면 될것 같아요. 자, 잘 모르겠으면 그냥 분괘만 집중합시다. 자, 115번입니다. 공장 신축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비용 500만 원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차입금의 이자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장의 착공일은 2019년도 6월 15일이며 완공일은 2025년도 12월 31일입니다. 자, 우리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 돈을 은행에서 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하죠? 이자를 주겠죠. 그럼 그렇게 주는 이자는 원래는 뭐다? 이자 비용으로 분개하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우리 회계에서는요, 아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을 땡겼다면은 그 땡긴 돈에 대해서 이자를 주는 것도 당연히 건물의 원가에다가 포함을 해야 된다. 이래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산의 원가에 포함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차입 원가 자본화라고 했죠? 그쵸? 자, 아무튼 그러면 이자 비용을 은행에다가 500을 주었습니다. 그럼 대변에 뭐다? 네. 대변에 현금이 500만 원 나가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원래는 뭐다? 대출받은 돈에 대해서 이자를 준 거니까 이자 비용인데, 근데 얘는 뭡니까? 건물이라고 하는 유형자산을 짓기 위해서 돈을 빌렸고, 그에 대해서 이자를 주는 거죠. 그럼 이 이자도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자. 그 얘기예요. 즉,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자산의 원가에 포함합니다. 결국, 죄송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니, 쌤, 왜 건물이 아닙니까? 공장 착공일은 2019년도이지만은 완공일이 2025년도이죠. 지금 쌤이 설명하고 있는 이 연도보다 좀더 뒤에 연도니까, 그쵸? 뒤에 연도이기 때문에 건물 아직까지 짓고 있죠. 짓고 있으니까 건설 중인 자산에다가 포함하시면 되는 겁니다. 116번입니다. 당월분 공장 임차료 50만 원과 송금 수수료 1,6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럼 일단 보통예금 나가죠. 나간다 대면에 보통예금 얼마? 50만 1,600원이죠? 그쵸? 예, 송금 수수료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차변에 뭘 분개하죠? 자, 50만 원만큼은 공장의 임차료니까 차변에 뭐다? 임차료. 얼마? 5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고요. 자, 1,600은 뭐죠? 수수료 준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다르니까 수수료 떼인 거야, 그쵸? 그럼 얘는 뭐다? 그냥 네, 수수료 비용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117번입니다. 상규 상사에 대한 지급보험 1,000만 원만큼을 결제하기 위하여 당사가 제품 매출 대가로 받아 보유하고 있던 영주상의 약속보험 1,000만 원을 배서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자, 받아 보관 중인 약속보험은 당연히 뭐죠?
돈 받을 게 있는 놈이니까 바드럼이겠죠. 그 바드럼을 배상했다는 얘기는 이건 내가 받을 돈인데 네가 받으라면서 넘긴 거예요. 그렇죠? 뭐 때문에 지급범을 갚기 위해서 넘긴 거죠. 그럼 차변에 뭐다? 지급범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합니다. 자, 이 지급범은 나중에 전산에서 거래처를 달아야 되죠. 누구? 얘는 상주 상사에 대한 거니까 나중에 전산에서는요. 상주 상사로 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대변에 돈 줘야 되는데 내가 받을 엄을 네가 받아라면서 배서했으니까 배서하다 이말 나오면 무조건 대변에 뭐 나가죠? 받으러 나가는 겁니다. 1,000만 원. 근데 얘는 거래처를 누굴 달아야 된다? 상주가 아니죠. 얘는 애시당초 누구에게? 영주 상회한테 받은 거니까요. 영주 상회와의 거래를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는 영주 상회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자, 거래처가 달라요. 자, 그 다음 이제 18번 문제입니다. 회사는 판매 부문 이사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하고 이에 대한 등록세로 5만 원만큼을 현금 지급했습니다. 자, 일단 현금 나가죠. 대변에 현금입니다. 얼마? 5만 원. 자, 등록세도 세금이기 때문에 그냥 세금 낸 거예요. 그럼 차변에 뭐다? 세금과 공과 5만 원. 간단하죠? 119번입니다.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 회사인 도전의 주식 100주를 주당 15,000원, 액면가 5,000원에 구입을 하고 매입 수수료 5,000원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했으니까 차변은 뭐죠? 단기 매매 증권 들어오죠. 자, 우리 이제 이거 많이 했죠. 그럼 100주를 15,000원에 구입했으니까 150만 들어오는 거고요. 자, 대변에 돈 줘야 되는데 보통예금을 주었죠. 얼마입니까? 수수료 포함해가지고 이거는 150만 5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 5천만큼은 차변에 뭐다? 수수료 비용 5천으로 분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 쌤, 구입할 때 비용은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늘 얘기했죠. 자, 원칙. 구입할 때 비용은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은 어떻습니까? 예외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 비용은 나중에 전산을 이용하게 되면은요, 절대로 800번대로 쓰면 안 돼요. 900번대 영업의 비용 코드로 쓰셔야 됩니다. 왜요? 주식 투자하는 거는요, 장사가 아니잖아요. 장사와 관련이 없으면 영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에 비용을 쓴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120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기계장치 취득 후 1년이 지난 현재 주요 수업 및 설비 증진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800만 원만큼을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자, 현금 나갑니다. 대변에 현금 800만 원. 자본적 지출이네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수익적 지출이면 비용 처리하지만 자본적 지출이면 자산 처리하는 거죠. 결국 기계장치의 원가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의 증가, 기계장치 800만 원입니다. 지난해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한 외상매출금 45만 원만큼을 현금으로 회수하였습니다. 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은 고려하지 말 것. 자, 이 문제가 어떤 뉘앙스죠, 여러분? 지난해란 얘기는 전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기에 우리가 돈을 떼어가지고 대손이 확정되었는데, 그 당시에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했다는 얘기죠. 결국 돈 떼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붕괴를 했단 얘기예요. 근데 거래처가 이번에 어떻게 했다? 나한테 와가지고 그 떼인 돈 45만 원만큼을 나한테 갚아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떼인 돈을 받은 거죠. 뭘로? 현금으로. 그러면 일단 현금 들어온 건 확실하니까 차변에 현금을 붕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을 그대로 붕괴합니다. 얼마? 45만 원. 그러면 이 아이를 대변에 뭘로 붕괴할 거냐? 자, 뭘로 붕괴할까요? 전기에 떼인 돈을 받게 되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대손 충당금으로 다 밀어 넣으라고 했죠? 그래서 대변에 뭐다? 대손 충당금 45만 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122번입니다. 한국대학에 의뢰한 신제품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 1,000만 원만큼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것. 자, 우리 회사가 신제품 개발비를 보통예금으로 이체해 주었다는 얘기죠. 그럼 다른 건 몰라도 일단 보통예금이 나간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쵸? 들차, 나대, 나간다 대변에 보통예금. 맞습니까? 자, 얼마 나갑니까? 1,000만 원 나갈 거예요. 자, 왜 나갔습니까? 신제품 개발비 나갔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문제가
자산으로 처리하래요. 그렇죠? 그러면 제품 개발비를 지급하게 되면은 자산 처리했을 때 어떤 이름 쓰죠? 당연히 개발비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거겠죠? 그래서 차변에 개발비라고 하는 자산을 증가시키는 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